벤처투자업계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한국벤처투자금융뉴스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뉴스룸의 진행을 맡은 미니유니콘 백예령입니다.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이죠. 오늘은 보름달만큼 풍성한 한국벤처투자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한국벤처투자대학생기자단 크빅인사이더 2기 모집 소식 기억하시나요?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0명이 최종 선발됐는데요. 지난 16일 크빅인사이더 2기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 한국벤처투자와 벤처투자 생태계의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알려줄 크빅인사이더의 활력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벤처투자 생태계의 소식통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크빅인사이더 2기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국벤처투자는 제24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한국증권학회와 공통 세션을 열고 모태펀드 및 벤처금융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모태출자펀드 수익성 결정 요인, 1인 창조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 초기 벤처캐피탈 투자가 스타트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한국벤처투자는 앞으로도 17년간 모태펀드 운영을 통해 쌓은 벤처투자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벤처금융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해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한국벤처투자의 노력!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벤처투자에서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모태펀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벤처투자 관련 퀴즈를 풀면 모태펀드 피투자 기업인 야놀자 상품권 100만원, 무려 100만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는 빅 이벤트인데요.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듣기만 해도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 오산! 한국벤처투자를 알지 못하는 분, 모태펀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 모두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니까요. 주저 말고 참여해보세요. 한국벤처투자와 친해지고 푸짐한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랍니다. 어때요?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저도 지금 바로 참여할게요. 여러분도 얼른 참여하세요. 이벤트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야놀자 상품권 외에도 다이슨 슈퍼소니, 커피 상품권 등 다양한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른 참여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크빅 뉴스룸이 알차고 유익했다면 한국벤처투자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미니 유니콘서 백예령은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을 들고 돌아올게요. 안녕!